중공제 미그-19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전 북한군의 공군대위 이웅평 씨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북한 실정과 귀순 경위 등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이웅평 대위는 3년 전부터 귀순할 것을 결심하고 기회를 기다리다가 지난 2월 25일 오전 10시 30분 해천 비행장을 이륙해 2분 뒤 편대를 이탈해서 남쪽으로 기수를 돌렸다고 탈출 순간을 회상하면서 지금 북에서는 당장 남에서 쳐들어온다고 이런 사상으로 다 주민들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또 1950년 6.25 전쟁도 남에서 먼저 친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에서는 지금 북침 교양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번에 2월 1일부터 준전 상태에 선포해가지고 모든 그 선전선동 수단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주제로 하는 교양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보게 되면 텔레비나 라디오, 삼방송, 잡지 할 것 없이 최근에는 완전히 다 그 전시가요, 50년 전시가요를 부르고 이런 전쟁에 대한 이런 걸 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에서는 그 인민들의 생활이 군비 부담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예산이 약 50%까지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내가 했던 공군만 보더라도 이 무장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이 외국으로부터 많은 무기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김일성 부자에 관한 불순한 운동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반동 집단 수용소로 추방된다고 폭로하고 이와 같은 수용소는 평안남도 북창군 석산과 함경북도 주을, 관모 등지의 산악지대에 산재해 있다고 전했습니다.